아이고, 오랜만에 보는 이 실장이 일하는 모습이네. 오, 뭐요? 조심해. 이제 구슬이 보일 때까지 응, 니건 기다려야지. 니가 알아서 해. 없어지면 이제 이거 없어지면 몇 년씩이지? 이거 몇 년씩이냐고? 이거 2000년 후반? 중후반 모델일 것 같은데? 노통대 모델이 M970. 아이고, 신형이네. 봐봐. 왜? 어떻게 됐어? 그때 짜고 났어요. 베어링 짜고. 베어링에 저기가 보이스가 하나도 없네? 뭐 조금 뭐 귓바깥이 묻어있는 건 조금 웃긴. 아, 내가 찍으니까 좋다. 편하네. 남이 아, 일하고. 남이라고. 아이고. 귓밥이 나오네. 열었네, 열었어. 판도라 상자를 열었어. 판도라의 상자. 갈렸어요. 생각보다는 괜찮다. 난 검정색 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실링이 잘돼 있네, 엑스테리어.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지. 심어놓고는 열면 닫을 때 잘못 닫았나? 그 미세한 이게 잘 굴러가면서도 유격이 없고 이게 그게 있는데. 그 미세한 조절 그게 중요해. 진짜 완전히 감각으로 해야 돼. 이거 원래 집배열인가? 집배열인 거 같아요? 집배열인데요? 엑스티아가? 아닌데? 뭐손 댔나? 원래 딱 집배열인데? 다 분리돼 있잖아. 이렇게 안돼 집배열이에요. 있고. 몰라, 나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서 내가 깔아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런 페어링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이거보다 더 작은 볼이. 네, 원래 볼만 들어있어요. 나도 그 생각하고 뜯었는데. 970이 신형이라 그런가? 이렇게 하면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따라했다 또 유리 못 잡으면 이제 쪽쪽쪽쪽쪽. 아, 이건 방식이 다르네. 그냥 요즘 거네. 엑셀 자체가. 엑셀 자체도 그 엑셀이 아니에요. 어, 그 내가 그 생각하는 그게 우주로 아니야. 여는 그게 아니네. 맞아, 맞아. 뭐 깨끗하네. 괜히 뜯었다. 뒷바퀴는 그냥 뜯어봐. 저기나 넣어. 응, 브레스나 넣으면 되겠어요. 더 닦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잘 굴러가는데 29인치랑 26인치랑 차이가. 아, 그런 것도 있겠다. 저번에 너 뒤에 쫓아가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따라가시던데? 뒤에서? 속도가 점점 나. 이게 아닌가 본데. 브레이크 잡아야 돼. 아, 내심 이걸 거라고 예상하고 뜯었는데. 뭐 그거 하면은 더잘 굴러갈 것 같아서. 아, 이거 당연히 아 이렇게 느릴 리가 없다. 이거 분명히 브레이크가 다 됐다. 26인치랑의 그 차이인 것 같아. 요즘에는 거진 이런 소리는 거의 없다. 이런 거안 와요? 지르 사나? 뭐 자가 정비로도 할수 있으니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베어링, 이런 베어링을 잘안 쓰잖아 이제. 아, 이제 자, 저기, 그냥 집에 들어있는 아예 그냥 망치를 수들게 패가지고 영화 베어링 가서 아저씨한테 베어링 주세요 주는 거. 카트리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오히려 그릇이 좀 손이 필요한 정비가 없어. 그릇을 누니까 오히려 이게 그릇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오일러 오일 약간 소리 나는데? 뭐야? 아, 되게 옷에 닿는 소리인가? 약간 모래 낀 소리. 모래 낀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서 좀 옛날에 이거 밖에 불려놓고 밥 먹고 와도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저기 아니야? DT 스위스. 이게 조금 겁나 오래 돌잖아. 그거 진짜 계속 돌려. 진짜 저항이 없어. 벌써 안에까지 다 들어갔어. 결국 뒷바퀴를 까시는군요. 난 다 들어갔어요. 아까랑은 틀려. 아까는 더스트캡 때문에 아예 먼지가 없었는데 바퀴는 좀 오염이 뒷바퀴는 있네. 확실히 저쪽이랑 확실히 달라. 대부분 뒷바퀴가 이상이 있지. 이상 생기면 사이즈를 13mm 육각렌치를 자전거에 쓸 일이 딱 이거밖에 없잖아. 아, 진짜 오랜만에 빼본다 이거. 맨날 생각난다. 아, 이게 딱 카메라 찍는 사람이 포인트를 아니까 좋잖아. 아, 또 시마노브에 다 한 게 많아가지고 뜯을 때 진짜 조심조심 잘 뜯어야 돼. 그거는 바디만 빠져서 괜찮아. 아, 여기도. 일단 확실히 이물이 안에 다 말려 들어가네. 뭔가 탄 거. 아, 근데 오래 되게 오래 됐어.
10년은 거의... 10년이 뭐야?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오래 탄 거 치고 이 안에는 이것도 그렇고 거의 뭐 큰 나무가 없어. 생각보다는 괜찮네. 명품 아니야 명품. 명품. XTR 허브의 마빅 717 님에다가 조금 이건 어떻게 DT 레볼루션 스포크? 레볼루션 스포크 그지. 그보다 좀 이제 저가는 챔피언스고 챔피언 스포크 XT 317 317? 어. 317 근데 그게 더 튼튼하긴 한데 그지. 이거는 딱 XC 레이스용이라고 해야 되나? 와, 그 당시에 이거 트위스터 엑소 변속기 끼고 이거 타면 따다닥. 변속하면 사람 쳐다보지. 어디가 막 막 그 긁힌 자국이 이런 거 보면 달았어. 잘 안 나오네. 잘 안 보이지. 이게 확실히 그 그 처음에 그 반짝불보다 달아서 다 뿌얘지고. 이런 데 보면 곰보가 조금씩 있어. 곰보가 있어. 아 곰보. 네 곰보가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달긴 달았어. 그러니까 앞에 뒤에 세 개. 프리바디 쪽 색 개수 정해져 있는데? 13개인데? 13개인가? 네 5 5 13개. 어우 뭐야 핸드폰.